또 신기한 곳 찾아서 같이 탐험해 보시죠. 오늘 갈 곳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일단 뭔지 말씀 안 드릴게요. 한번 맞춰보세요. 너무 쉽다. 태양광 발전소라는 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반짝이는 거. 그런데 이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거는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태양광 발전소랑은 좀 다르거든요. 뭐가 다를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심시티 하시는 분들은 옛날에 이런 모양 태양 발전소 한번 보신 적은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는 없는 방식이죠. 옆에 있는 여기는,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있는 태양광 발전일 거예요. 이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 건데, 여기는 스케일이 진짜 장난 아니죠. 사막이 땅이 넓으니까 엄청난 스케일의 발전소가 있습니다. 반도체 웨이퍼 같이 보이기도 하네요.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데 오늘 보여드리려는 건 이거는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관심 있는 곳은 이곳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발전을 하는 곳일까요? 보시면은 이건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이거 거울이에요. 거울 반짝반짝하죠. 일반적으로 우리 태양광 패널은 이렇게 말 그대로 패널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빛에 반응해서 전하가 이렇게 막 이동해서 전기를 만드는 뭐 그런 건데, 이거는 그런 패널이 지금 설치된 게 아니라 이거 유리판일 거예요. 아니 유리가 아니라 거울일 거예요. 거울. 거울을 각도를 딱 맞춰놓은 거야. 왜 맞춰놨냐, 지금 가운데 보시면은 그림자로 어떤 모양인지 추측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탑같이 생긴 거 가운데가 하얗게 날랐어요. 노출이, 위성을 찍었는데 노출이 하얗게 날랐어. 이게 뭘까, 왜 그럴까요? 좀 감이 오시죠. 이제 빛을 반사시켜서 이 수많은 거울이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를 시켜서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한 곳으로 모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뜨겁겠죠. 그렇게 해서 발전을 시키는 발전소라고 해요. 사진 한번 볼게요. 막 물이 끓고 있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모습이고요. 검색으로 한번 찾아봐야겠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지금 주변이 어둡게 보이는 게 얘를 보여주려다 보니까 조리개를 엄청 쪼은 거야. 그래서 다른 데는 어둡게 보이고 여기가 지금 엄청 밝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신기하죠. 이런 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인데, 빛이 딱 한 군데로 모여서 여기를 요 끝에를 조지는 거예요. 이 발전 탑 꼭대기를 집중적으로 조져서 물을 끓인다, 발전을 한다,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건설 중인 모습이네요. 와, 근데 저기 여기 진짜 뜨겁겠죠. 저기는 낮에는 절대 못 올라가겠다. 여기 딱 빛이 모이는 이곳에 사람 올라가면 그냥 타 죽겠죠. 돋보기로 막 모아서 태우는 것처럼. 이런 생각은 처음에 누가 했을까요? 참 대단하다. 이거 실제로 한번 가서 보고 싶어요. 엄청 신기할 것 같아. 이름도 아주 직관적으로 잘 지었어요. 솔라원. 솔라를 한 곳으로 모은다는 거죠. 솔라 파워를 한 곳으로 모은다. 솔라원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소 솔라원입니다. 거울로 태양빛을 모아서 발전하는 원리예요. 위성으로 이 거울들이 반짝거리는 게 보였던 건데, 중간중간 각도가 좀 틀어진 것들이 있는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여기 위성 사진으로도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반짝거리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눈에 띄어서 발견할 수 있었던 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위치한 솔라원 태양광
발전소였습니다. 여기 북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엄청 신기한 태양광 발전소 모습 찾아봤고요. 다음에 또 신기한 거 찾아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